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김씨나빨기 여행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개해드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 500W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우선 먼저 파워뱅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차박이나 캠핑 시에 간단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인산철 배터리를 조합해서 만든 기기인데요. 마치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듯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전력을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고 보다 럭셔리한 캠핑 라이프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캠핑을 처음 접할 때는 파워뱅크 기성 제품이 없어서 카페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손수 만들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꽤나 근사하고 나름 앤틱스러웠지만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인산철이 아니다 보니 꽤나 무거워서 몇 번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큰맘 먹고 무려 240A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를 구매했었는데요. 차박을 하면 여러가지 기기를 이용해도 거의 3-4일을 사용해도 용량이 남을 정도로 멋진 녀석이긴 했지만 충전시간이 꼬박 24시간 걸리는 단점과 너무 무겁다는 단점이 함께 공존을 해서 가지고 다니기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를 사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우 유용하고 특히 충전 시간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4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너무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162,000mAh 용량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10,000mAh 보조 배터리 16개 용량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아이폰 23에 충전이 가능하고 10W 전구를 무려 45시간이나 사용할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전 어댑터가 기존 72W에서 120W로 전격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획기적으로 시간 단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뱅크 충전 시간이 너무 싫을 정도인 꼬박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주행 중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차량의 시각지에 꼽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큰 장점 중 하나였는데요. 캠핑이나 촬영 등 이동 중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시간이 더 높아지게 되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에는 USB-A 타입 3개가 있고 USB-C 타입 한 곳이 있어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가 있었고요. 파워뱅크 상단에는 무려 두 곳에 스마트폰 전용 무선 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충전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할 수가 있었답니다. 특히 USB-C 타입은 무려 60W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맥북 같은 노트북 충전하기에도 충분했는데요. 제가 맥북 프로를 사용하기에 더없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요즘 촬영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와 짐벌 그리고 조명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인데요. 저녁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깜빡하고 충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다음날 스케줄이 잡혀있는 상황에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를 사용하고부터는 굳이 집에 돌아와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 이동 중에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의 무게는 6.8kg이어서 크게 부담 없이 기동성 있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288, 160, 230 사이즈로 큰 부피 차지하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이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시안성 좋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소모되는 전력량 표시와 충전이 필요할 때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초보 캠핑족이나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품일 것 같아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격 출력이 500W라서 드라이기나 고출력을 요하는 제품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위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산철 배터리를 제작하는 기업이 최근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 코끼리 버디 9 파워뱅크 500W 제조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 디자인 주식회사 제품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주저없었던 것 같습니다.